버스는 여기서 타면 돼. 2,000원 내야 돼. 버스 시간표. 난 11시 버스 탈 거야. 막차 평일은 5시야. 주말은 6시고. 이거 꼭 알아두고. 스탬프는 여기서 찍으면 돼. 와, 한 번에 탔어. 안녕. 나는 오늘 지리산 갈 거야. 지리산 최단 코스 갈 거고, 여기 중산리 탐방 지원센터에 내리면 그래도 버스로 탈수 있거든. 셔틀버스? 셔틀버스 한 2,000원 요금 내고 타면 한 8분 정도 여기 도착해. 여기 환경교육원에 도착을 하는데, 그러면 걸어 올라가면 3.4km거든, 거의. 그래서 3.4km를 까먹을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지리산 코스가 저는 그래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버스를 이용을 했고, 그래서 조금 천천히 올라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또 출발해볼게. 고고링. 로터리 대피소에서 천왕봉까지가 매우 어려우냐. 와, 버스 타고 올라오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버스 현금만 만든다 그래가지고 2,000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옆에 앉았던 어떤 분이 2,000원 빌려주셨어. 만약에 2,000원 안 빌리고 걸어왔으면 뭔가 3.3km 손해볼 뻔했어. 3.4km가 은근히 길잖아. 그래서 나는 그 3.4km를 더 산에서 보내고 싶어서 선택했는데, 내려올 때는 그냥 걸어와야 될것 같아. 돈이 없거든. 그래서 지리산 혹시 중산리 탐방소로 오시는 분들은 꼭 2,000원 셔틀버스 요금 있으니까 왕복으로 하고 싶으면 4,000원 준비해야 돼. 오늘 바람 너무 시원해. 살랑살랑 바람 부는데 왠지 꼭대기는 엄청 추울 것 같아. 로타리 대피소까지 2,003km야. 센테 탐방로. 길은 너무 좋은데? 와, 다람쥐다. 안 보이. 가버렸다. 가버렸다. 단풍 절정 시기 보고 왔는데, 지리산은 다음 주쯤인 것 같아. 코스가 A랑 B가 있는데, A 코스가 조금 더 걷거든? 근데 내려올 때 폭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위 쪽으로 내려올지, 아니면 그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고민 중이야. 왜냐면 로터리 대피소에서 선왕봉까지가 많이 가파르다라고, 그래서 내려올 때 조금 무릎이 많이 아프지 않을까 해서. 다리 입은 거 같아. 춥다.
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걸까요? 아, 뭐 모니터링 하나 봐. 와. 지리산은 중간중간 쉴수 있게 되게 의자도 많고 되게 좋아. 그리고 진짜 버스 타고 온거 너무 잘한 것 같아. 와, 그 오르막길을 3.4km를 올라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와, 체력이 왠지 다 떨어졌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진짜 여유 있어. 왜냐면 이게 최단 코스가 엄청 빡세다고 되게 들었거든? 시간은 6시간 반 줬거든? 근데 그 안에도 되게 좀 빠듯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엄청 걱정했는데 버스가 날 살렸어. 그리고 돈 빌려주신 분도 나를 살렸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 와, 노랗게 익은 단풍도 되게 예쁘다. 이번 연도는 단풍을 되게 많이 볼것 같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벌 어떡하지? 제발. 오우씨. 왜 이래? 벌. 절로 가. 언니야, 내 손에 붙지 마. 꽃인가? 여기는 로터리 대피소야. 아, 배고파. 사과 먹을 거야. 바람이 엄청 시원해. 지금 에어컨 바람이야, 에어컨 바람. 바람 엄청 불어. 와. 나는 진짜 천천히 먹어. 먹는 게 진짜 느려. 그래서 사람들이랑 밥을 먹을 때 만약에 떡볶이를 먹어. 그럼 떡볶이가 한 접시면 남들 막세개 먹을 때 나는 한 개밖에 못 먹어. 그러면 나중에 나는 배고픈 거야. 나못 먹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한 접시로 먹는 거 말고 내거 있는 거, 내거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항상 군것질을 하는 거야. 군것질로 배채웠어. 그랬더니 살쪘어.
네, 천천히 먹으면 좋은 것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고통? 아무튼 많이 겪고 있는 병이 역류성 식도염이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쌓여온 거거든? 근데 그 역류성 식도염이 되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가 빨리 먹지 않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바로 눕는 거. 그거 되게 안 좋거든? 그리고 세 번째가 뭐 고기, 돼지고기, 뭐 기름진 거, 그런 거. 그런 거 먹을 때는 야채 같은 거좀 곁들여서 먹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는 밤에 먹는 거. 밤에 먹으면 우리가 저녁에 위산이 더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위산이 많이 나오면 위에 머무르는 시간도 또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 이제 다시 천왕봉으로 가볼게. 2.1km다. 고고링. 로터리 대피소부터 천왕봉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나왔었거든. 진짜 조금 경사가 있어. 여기 내 위로 보고 있는 거 보여? 이렇게? 와. 그리고 지금 여기 해발 1456m다. 엄청 추워. 지금 조금 추워. 그래서 얼른 열좀 내야겠어. 그리고 나 신기한 앱 알아냈다.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그 앱을 킨 다음에 산을 봉우리를 딱 대면 그 봉우리에 이름들이 나온다. 진짜 신기해. 너무 좋아, 그런 거. 봉우리, 무슨 봉우리인지 다알수 있으니까. 항상 뭐 봉우리가 다그 봉우리가 돼가지고 헷갈렸거든. 진짜 예뻐. 미쳤다. 여기 아까 산에 내려오신 분이 7, 8년 만에 지리산 단풍이 제일 예쁘대. 난 진짜 운 좋은 여자 같아. 와. 아, 여기 보다가 시간 다가고 있네. 저기 무슨 동굴 같은 게 있다? 와. 어려운 코스라고 했잖아. 근데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도 않아. 방상산보다 훨씬 쉬워. 내 느낌상. 너무 예쁘다. 이거 봐. 은행나무도 아닌데. 와. 노랗게. 완전 예뻐. 이거 미쳤다.
너 천왕봉이야? 너 얼른 갈게. 어머야. 와, 진짜 높다. 딱따구리인 줄 알았는데 저 뭐야? 딱따구리는 아닌데. 0.8km. 와, 이거 벽. 아, 이거 엄청 커. 개선문이래. 와. 와, 저기 사람 보여. 와. 저기. 오케이. 오고. 고고링. 이거 나무가 한라산 가면 본것 같은 나무인데? 오, 신기해. 너무 멋있다. 미쳤네. 와, 저 소나무 봐봐. 약간 길이 한라산 올라갈 때 마지막 코스 있잖아. 거기 같아. 너무 느낌이 비슷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조금 가파르다. 뭐 사다리야? 여기 사다리인가요? 조심, 조심. 벌써 내려오는 등산객들이 얼마 안 남았다고 힘주고 갔어.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너무 예뻐. 와, 가까이, 가까이서 볼까? 와. 진짜, 와, 너무 좋아. 나 스트레스 막다 풀려. 힘들면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풍경 보고. 정말, 와, 경이롭다. 그 마지막이 계단이라서 너무 괜찮네. 야, 계단 없으면 이거 어떻게 올라가? 팔에 힘이 없어. 이거 들고 있는 게더 힘들어. 번갈아가면서. 와, 까마귀가 엄청 커. 와우, 저기 보인다.
무사히 잘 내려왔어. 머리 봐. 머리가 난리 났네. 아, 진짜 너무 여유 있게 올라갔더니 내려올 때 조금 빡셌거든. 왜냐면 그냥 나는 아, 올라갈 땐 버스 탔으니까 내려올 때는 좀 그냥 걸어서 내려와야지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한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엄청 트레킹했어. 같이 갔던 분들한테 2,000원 빌려가지고 버스 타고 왔어. 너무 감사하냐, 진짜 너무 감사해. 나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빡셌고 셔틀버스 없었으면 난 진짜 못 내려왔을 것 같아. 와, 그래서 체력 비축하고 싶으면 아니면 좀 느리다 내가 그러면 무조건 셔틀버스 무조건 타야 돼, 무조건. 그래도 진짜 지리산 너무너무너무 좋았어, 진짜. 이번 지리산 단풍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너무 잘, 기분 좋게 잘 보고 내려왔고, 아, 이제 서울 가야겠다. 서울 갈 길이 멀어. 난 4시간 가야 돼. 그러면 정말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나는 얼른 서울 갈게. 옷 갈아입고 갈게. 안녕.